와. 난 솔직히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게 밴드팀 친구들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우린 또 열심히 상을 즐겼는데 다원아 어땠어? 저희가 너무 못되게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좀 연습 맨날 하다가 상상도 못했지. 우리 다 같이 13명이서 어디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벌이었지만 한 공간에 있었고 댄스팀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로도 즐거웠었고. 근데 이거는 진작 얘기해보자. 우리 진짜 파이널 하나 남았잖아.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콜라보 하는 거? 조금 생각해본 곡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좀 욕심이 나는 건 스텝 바이 스텝 때도 그랬고 할 때도 그랬고 신나는 무대를 했을 때 시너지가 좀 많이 나왔단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댄스가 자유로운 무대 활용을 하면서 이 무대를 꾸미는 건 어떤가 해서. 쉽게 정리하면 댄스가 더 돋보이고 싶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뭔가 준비된 건 아닌데요. 캠프파이어를 하면 아무래도 좀 약간 감동적이고 좀 잔잔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울리고 싶은 멤버 딱 정해주시면 집중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먹을 때 천재긴 천재인데. 이거 틀린데요? 일단 어떻게 나눠? 여기에 밴드 애들이랑 우리랑 같이 먹을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진짜 파이널은 진짜 멋있게 콜라보 무대니까 멋있게 하자. 서로 입장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밴드팀 입장, 나는 댄스 입장. 아, 그러니까요. 벌써 답답한. 디테일한 건 그때 형이 사온 거라서. 와, 진짜 재밌겠다. 엄청 기대했죠. 좋은 추억을 쌓으러 왔을 때 몰래카메라까지 한다면 완벽한 휴가죠. 쉽게 정리하면 댄스가 더 돋보이고 싶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 아,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아니, 그러니까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같이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거지. 일단 환이랑 철민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았고 전 그냥 서로 욕심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건데 댄스 브레이크 타임을 넣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연주까지 해주면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반주자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승석이 형은 이제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이렇게 도와주거나 아니라고 생각하면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말리거나 이럴 것 같았어요. 둘 다 이렇게 멋있게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을 두고 하는 쪽으로 하면 사실 답은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말 여러 명 하시면 내가 먼저 얘기할게.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드럼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거든. 들어봐야지. 아니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한테? 너네가 우리한테 맞춰줬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지. 뭐야, 왜 저래? 콜라보를 하면은 철민이가 서는 위치에 댄스팀이 서겠죠. 그러면은 원래도 저희는 안 보이는데 댄스팀까지 서서 저희는 더 안 보이고 거기다가 형 욕심까지 더하면은 저희는 그냥 거기 반주하러 가는 거예요. 밴드가 아니라. 동서, 이건 좀 번외적인 얘긴데 너가 평소에 말투나 행동이 솔직히 그렇게 달갑진 않아. 최대한 동성이와 저는 감정을 이제 더 격하게 가야 된다. 그러고 나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거 잠깐만 멈추면 안 돼? 아, 말투적이야.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다시 얘기를 하자. 뭐 둘이 그냥 뭐 싸우자고 대놓고 하자는 거야? 아니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뭔가 영민이 형이 하는 얘기를 너무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게가 아니라 영민이 형이 하는 말에서는 분명히 너네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얘기가 있을 수 있어. 나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너네가 조금 걸러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네도 솔직히 약간 공격적으로 말하는 게 있거든? 팀 리더 형이라고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아, 말투 제가 정말 죄송해요. 말투를 세게 한 거 정말 죄송한데 지금 말투로 이렇게 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먼저 중요한 콜라보에 관한 얘기를 먼저 끝내야 돼요. 아니 굳이 이거 콜라보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꼬일 거면은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영빈이 형이 조금만 그걸 자제해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아니, 봐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과를 했잖아. 근데 왜 자꾸 근데 사과를 하는 말에 사과하는 말투도 그런 식이면 우리도 사과하고 싶지 않아. 아 진짜.